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야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여러분, 수양. 오늘 먹을 음식은. 부족해. 오늘 먹을 음식은 자메이카 통발이 BHC에서 시켰고요. 이거는 응급실 떡볶이 사막맛. 그리고 여기 단무지. 그리고 여기 술, 뭐, 술주랑 맥주 이렇게 있고요. 올릴 데가 없어서 주먹밥이랑 계란찜 두 개 시켰습니다. 일단 소맥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. 저 술 잘 먹진 않고 한 두 병에서 많이 먹었던 네 병 정도 먹어요. 오빠 비율 어떻게? 나? 비율이 되게 많아지. 나 소맥 원샷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. 꽉 차. 원샷 한 다음에. 그 소주 좀 더 따라야지. 비율이 안 맞지. 아 그래. 난 딱 이게 좋은데. 여러분 짠! 여기 이렇게 짠해. 짠! 계잘생, 오빠 계잘생겼대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처음 들어봐가지고. 이거는 오빠 매운 거 잘 먹어요. 응급실 사막맛 안 먹어봐서. 아 잠깐 수도. 한숨 쉬어. 이렇게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. 봐봐, 내가 이거 박자 못 맞췄다니까. 먹어. 이게 떡볶이를 저번에 오빠가 제가 먹방 한 거 보고서 얼마나 맵냐고, 엽떡 매운맛보다 맵냐고. 자기는 엽떡 매운맛이 하나도 안 맵대요. 그래서 시켰거든요.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안 먹어봤다며 한 번도. 나 이거 두 개 다 처음 먹어본 음식이네. 이거 일단 자메이카 먼저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이거 자메이카 여러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그 동생이 방송이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엄청 많이 먹어서 아빠랑 싸웠어요. 네, 많이 먹어가지고.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? 방송에서? 네,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돼서 뭐 아빠가 그랬던 적도 있고. 걱정이 돼서 니가? 밥을 하면, 니가 집에 밥을 하면 제가 다 먹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면 밥이 없어서 또 다 먹었다고. 가슴 아파서 그거 싸운 거 보고.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음날 아침 드시고 출근하시려고 밥 안 치고 주무셨는데 밥이 일어났는데 없더래요. 그래서 돈 쓴 줄 알았대. 아무튼 뭐 그래. 그래서 그래서 집 나왔어요. 그래서 혼자 살아요.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. 너 집에서 나오니까 집 먹을 거 되게 많더라. 처음 먹어보네. 진짜 왜 수양님 진짜 운동 많이 하시나요 오빠가? 진짜 엄청 많이 내가 해요. 내가 스피닝 타고 있던 걸 오빠가 그걸 얘기해. 주민신고 들어온 적 있지 않나? 응? 시끄러워가지고 집에 갈 때. 주민신고 들어오진 않았는데. 그래? 아니 근데 운동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할 거예요.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. 그 오빠는 예전부터 나가서 살았고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할 때 집에서 운동했거든요. 근데 운동을 좀 되게 소란스럽게 노래 엄청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오빠 그때 딱 온 거지. 노래 부르면서 막 타고 있는데 창피하다고. 오빠는 예전엔 진짜 잘 먹었는데 위가 줄었어요 요즘에. 저 살쪘어요 예전에. 말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고랑 먹고 얼굴 이마했잖아 오빠. 그 녹용 먹고 살찐 거 저랑 동생 둘 다. 저는 엄청 뚱뚱했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? 97kg인가 그랬지? 그 정도야. 전교에서 뭐 제일 뚱뚱했어. 그 정도. 공부를 1등 안 해도 몸무게는 내가 1등 했어. 그 아니야 우리끼리 짠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짠. 카메라가 여긴데 거기다가 하면 오빠 지금 이러고 있어. 짠 이러고 있어. 아, 그래. 짠. 넌 술 처음 언제 처음 먹었어?
비밀이에요. 여러분 술, 술 근데 솔직히 딱 스무 살 돼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? 저 좀 많이 사갔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. 전 술을 처음 먹은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? 3학년 때인가? 빠졌어. 일진이었어, 일진. 그냥 친구들끼리 호기심에 먹었는데 그날 그러니까 술을 처음 먹으니까 아예 먹을 줄 몰라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입에 대고 막 먹은 거예요. 컵도 없고 산에서 원래 어린 친구들이 술집 먹으니까 산이나 이런 데 먹잖아요. 너무 취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났나 봐. 친구들한테 용돈을 줬어. 이렇게 1,000원씩 꺼내가지고 술집에서? 응. 네. 이때부터 술 먹으면 까진 거 아니에요? 처음 먹어본 거 처음 먹어. 그때부터 맨날 맨날 마신 건 아니고. 나 3살. 내 3살인가 4살. 아빠 때문에. 아빠가 개소리야.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? 억지로 먹었다고? 아니 애기 때 모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가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이따 먹으라 해서 먹인 거지. 횟집 했을 때. 아 저는 31살이에요. 친구들이랑 먹은 거 제일 일찍 술 마신 거? 비밀이에요.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몰라요. 몇 살인지 저도. 오빠한테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기 때문에. 나도 마시려네. 배고팡 군님 감사합니다. 아 저는 결혼했고 애인 있어요? 제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. 그게 아니라 여러분 되게 약간 지능적이시네요. 오빠는 사실을 알까봐 물어보는 것 같아. 진짜 없어요 지금은.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어요. 나 말 안 하겠다 했어. 오빠는 유부남이고. 저는 작년 9월 1일에 결혼했어요. 와이프가 본다고 그랬는데 보고 있나? 기여왕이라고 했어. 기여왕이라고. 보고 있나 보다. 보다. 은은하게 보고 있나 봐. 방송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.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 지금 동생이 뭐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안 나서 좀 여유가 됐을 때 그때 해보고 싶은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컨텐츠를 뭘로 할지 아직 안 정해서.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게임도 잘 못하고 먹방을 하고 싶은데 먹방도 잘 못하고. 그러니까 방송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. 뭘 해야 할까 고민 중임. 그러다가 맨날 술 조질 수도 없잖아 이거. 응? 그냥 술 조지는 방송은 괜찮지. 아 그러면 진짜로 남캠 하래. 남캠 어때? 오빠도 오빠 카페가 있고 제가 했던 거는 아빠랑 동업이었어요. 황야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근데 그 프랜차이저가 같은 프랜차이저예요. 바리스타 방송? 재밌을려나? 재미없을 것 같은데? 맨날 이러고 있네. 응. 근데 똑같은 그거라서 라떼아트? 그런 거 할지 모르지. 할 줄 알아도 그냥 똑같아. 그냥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? 카페 사장 브이로그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 첫 편은 재밌을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 진짜 재밌을 거예요. 맨날 똑같아요. 사는 게. 사는 것도 똑같고. 생각을 해봐야지. 이거 먹었어? 응? 먹어봤어. 여기 있어. 안주 많이, 아니 맛있는데 근데 이 속도가 딱 좋은데? 너무 맛있지 않아?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. 맛있네. 아 저는 31살이고 잘 못 먹어요. 이렇게 동생만큼 많이 못 먹어요. 계란 먹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얘가 이상한 거예요. 제가 되게 정상적인 거고. 수양이의 미가님이 계란을 먹어달라고 하셨네. 그 닉네임대로 먹어드리겠습니다. 이게 감동란이에요 여러분. 노른자 한번 퍼먹어도 돼. 맛있어. 엽떡보다 매운 것 같아? 오늘, 오,
어묵 두 개 먹어봐서 모르겠어. 왜 오빠 그렇게... 너무 조금 먹어봐서 응? 몰라. 그렇게 먹으면 매운 거 몰라. 딱 맛있는 거 같은데요, 감독님? 여기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이 맛이 안 나더라. 뭐? 감독님. 난 만들었는데 그 맛 나던데. 그래? 그 소금물로 해가지고? 감독님 짭조름하죠? 동생 때리고 싶을 때? 에브리데이일걸? 아 이건 설날에 설날에 일이 있어. 아직도 그걸 사과를 못 받았어요. 설날에 일이 있었는데 아, 와 진짜 와 진짜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어. 나 지금까지 얘기해봐. 얘기 설명해봐. 담아두는 걸 수도 있지. 설날 때 와,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. 배고파님 이렇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 정장도 입고 갔어요.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는 거여가지고 명절에. 근데 밥 먹다가 동생이 튄 거예요. 바지에 그 정장 바지에다가 음식을. 그 순간 제가 표정이 좀 짜증이 많이 났었나 봐요.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데려. 맞지? 이 얘기가 맞지? 내 그러니까 표정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이 떨어졌어요. 이게 좀 아, 젓가락에 뭐가 묻으면 얼마나 묻어있겠어. 뭐 조금 묻어있겠지. 근데 만약에 오빠가 뭐 그냥 아 이랬으면 어떻게 미안해 라고 하겠지만 진짜 딱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. 진짜 너무 아 근데 욕도 안 하고 표정만 저렇게 했어. 와 진짜 순간 저 그 젓가락을 발로 잡은 게 아니라 아 진짜 나를 거의 죽일 것처럼 표정이 이렇게 진짜 완전 개짜증난 표정.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김치 국물을 쏟은 것도 아니고 어? 왜 그게 그 정도로 화가 나냐 이렇게 했더니 왜 저빠 저빠라고 이웃으라고 했는데 지금 멘탈 유리밍님 저 같으면 동생 한번 우리 오빠랑 똑같은 사람이네. 와 니까 보셨어 멘탈 유리. 아 그냥 저한테 이러더라고요. 오히려 이났으니까 나도 화도 얘기도 안 했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요? 그냥 지금 진짜 기가 막힌 거야.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이랬으면 어떻게 미안해 했을 텐데 진짜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안한 생각보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 표정이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? 근데 나한테 표정 내가 막 진짜 뭐 만약에 뭐 김치 묻지도 않았어. 근데 보니까 그냥 고춧가루 하나 정도. 짠! 내가 이상한 거라고? 너 이상한 거지. 다 광태해버릴 거야. 야, 저는 동생이 이쁜가? 오빠 나 이쁘다 생각 안 하지. 그치.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재수없.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.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얼굴 개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제 얼굴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와이프는 이뻐요. 와이프는 이쁜데 뭐 와이프 되게 이뻐요. 와이프는 이쁜데 뭐 동생은 맨날 봐가지고 화해가 아니라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대요. 없어. 그날 집에 가면서 얘기했어요. 사과할 생각은 없대요. 무덤에 들어가서도 사과할 생각 없어요. 아 무덤까지? 평생 그래. 그럼 다음 설날에 내가 젓가락 한번 던질게. 그러면 내가 나는 그 근데 아니지. 나한테 만약에 오빠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가는 상황에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한복이 나무젓가락으로 떨어뜨렸어. 그러면 대해리로 웃어. 아니 그냥 그냥 이러고 닦겠지 했는데 만약에 오빠 미안하다 했어. 그럼 괜찮아 이러지. 아니, 나 너무 오빠 성격 자체가 다른 거야. 넌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. 표정이 이렇게 썩었으니까. 아니 지금 표정이 얼마나 썩었냐면 아 진짜 나 그때 그 표정 해봐. 내 말도 안 되는 표정이었다 이거 진짜. 그냥 안타까웠어. 내 정력 나 이런 이 정도 표정이었던 거 같은데? 이거 보니까 응
현실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. 약간 정신병자 있죠? 진짜로 그때 그 당시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전 되게 부드러운 오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날에 그래도 집에 가는 길에 집 데려다 주면서 계속 얘기해서 사과하라고. 아 근데 패스. 그 또 어 그 그 얘기 그만합시다. 오늘도 사과 안 한다는 거잖아. 안 하지. 뭐야? 다 먹었어? 응, 한 명 다 먹었어. 언제 다 먹었어? 나 나만 너무 치킨 먹었나? 응? 내가 또 오빠한테 술을 지면 안 돼. 짠. 짠. 오빠 원래 술 먹을 때 안주를 잘 안 먹어요. 네. 왜 막 둘이서 술 먹으러 가게 같은데 가도 저만 계속 먹고 안 먹어요. 닮았어요? 아니 안 찍어. 짠. 맛있게 먹어. 오, 씨. 벌써 맛 없을 것 같아. 짜. 아, 짜. 와, 한 입 컷 됐어? 아, 예, 됐어. 어, 짜. 거의 한 입 컷 했는데? 내가 졌는데? 어머, 못 봤어, 오빠 먹는 거. 맛있어.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. 이거 완전 치밥 닭이야. 먹방 BJ인데 진 느낌이야. 이거 한 입만. 이건 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입이 작으니까 뭐. 먹고 나기 힘들어요, 사실. 열심히 다들 일하시면서. 먹고 살기 참 힘든 거니까 입 찢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. 제가 떡볶이 먹을게요. 제가 떡은 싫어해서 어묵만 먹을게요. 취향이 제가... 취향 완전 확고해요. 저 예전에는 몸무게 막 많이 나갔을 때 100kg 정도 나갔을 때는 뷔페 가서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니까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. 아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다. 그냥 초등학교 때 아니야? 마음에 병이 있었나봐. 초등학교 때 아니야? 근데 이거 되게 후추 맛이 많이 납니다. 후추 맛은 엽떡이 많이 나지. 엽떡보다 매워? 어 매운 거 같은데? 계속 먹으면 진짜 매워. 짠. 네, 집에서도 애교 많아서 아빠가 되게 그렇지 좋아하지. 좋아하지. 아빠가 좋아하지. 근데 애교랑 대드는 게 한 그 한 끗 차이거든. 무슨 말인지 알지? 조금 뭐 그런 거 있지. 나이 차이는 얘기하지 말래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못해요. 왜 이렇게 자꾸 나이를 궁금해요. 이제 오빠가 방송 진행해. 나는 본격적인 먹방을 해. 많이 먹어. 너 진짜 잘 먹는다. 근데 오랜만에 봐도 역시 잘 먹는구나. 나 결혼식
저 결혼식 할 때, 하기, 그 결혼식 식장 잡으면은, 얘기는 안 했구나. 결혼식 식장 잡으면은, 그, 양가 어르신들이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밥을 먹잖아요. 그 미리 먹어보잖아요. 식장 예약하고. 하는데,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. 뭐 일반적으로 결혼식 뷔페니까 여기 뷔페에서 먹는데. 배고프님 11개 네. 감사합니다. 양가 어르신들 앉아있고, 저랑 제 와이프랑, 이렇게 동생이랑 와서 먹는데, 한, 다섯 접시부터 제가 눈치를 줬어요. 그만 먹으라고. 조금 이거는, 아니, 이미 어른들은 약간, 식사 다 끝내셨어요. 진지 드시는 거 다 끝내셔가지고 기다리시는데, 여섯 접시 먹고, 일곱 접시 먹고, 여덟 접시 먹어서, 그만 좀, 진짜, 여러분, 그만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. 오빠 아직 뭐에 맛있는 게 더 있는데 이래가지고 끊었어요. 아니야 근데 그때 천천히 디저트를 드시고 계셨어. 근데 나는 너 때문에 디저트 억지로 드신 아니야, 거야? 아니야 그 시간 동안 그래도 이제 디저트 드실 동안 빨리 먹어야겠다 해서 더 먹고 더 풀어간 거지. 그 디저트 드실 생각이 없다가 너가 자꾸 먹으니까 혼자 민망할까 봐.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 아빠는 디저트 안 먹었어. 억지로 먹은 거야 억지로. 억지로 드신 거죠. 뭔가 그 정도로 눈치없진 않아요. 그 정도 눈치없게 먹었어요. 아닌데. 옆방에서 남의 돌잔치 하고 있는데. 응. 아닌데. 옆에 보는 오빠예요, 오빠. 네. 신오빠. 안 닮았어요? 사람들이 한 되게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저희는 모르겠거든요? 안 닮았어요? 묘하게 닮았어요? 야, 어떤 사람은 진짜 닮았다고 어떤 사람은 안 닮았다고 하고 이방인은 귀염이 이거 한번 해줘. 한번 해줘. 이방인은 귀염이 해야 돼 원래 저런 거는. 아, 손 너무 뚱뚱하다. 귀염이 백업파님 감사합니다. 손 너무 뚱뚱한데? 감사합니다. 와이프가 맨날 손 보고 몸무게 100kg 120kg 정도 될 것 같다고. 이게 남매 네. 인증이에요. 둘 다 손이. 맞아. 손 뚱뚱한 거는. 손이 뚱뚱해서 네. 진짜 누구 때리면 안 돼요. 손이 진짜 두껍고. 뭘 때리면 안 돼? 그 사람도 푹신할걸? 아니야. 맞는 사람도 푹신할걸? 그래? 난 손 진짜 맵다던데, 친구들이. 이렇게 장난으로 야! 이러면은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멈췄잖아.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. 예전에 초등학교 때 엄마 등짝 때리고 엄마한테 진짜 깜빡하더라고. 아니, 어렸을 때. 엄마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엄마 뒷모습을 보고 달려서 엄마! 이러고 진짜 팍 뛰던데 이런 쌍년이셔가지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약간 욕을 되게 찰지게 하시거든요? 그때 진짜 쌍욕을 들었지. 너무 아프다고 손이 되게 매워요. 나 진짜 손이 뚱뚱해. 손에 살이 제일 많아요. 이건 안 빠지나 봐, 평생 가도. 응. 반지 진짜 둘 다 반지 엄청 높은 호수 끼고. 맞아, 28호인가? 응. 29호인가? 오빠는 진짜 응. 높은 거 끼고. 저도 볼링 칠 때, 아, 공이 안 맞아서 공 사이즈 찾아서 쳐요. 볼링 하죠? 아니. 나 볼링 칠, 공놀이 할 때 왕따야. 아, 공이랑 안 친하구나. 내가 친구도 왕따 시켜. 같이 가자면 욕해.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지 말라. 요즘에 볼링이 빠졌거든요. 볼링? 너 잘 쳐? 아, 스트라이크 한 10번 쳤나? 그래? 4번 쳐서 4번. 아, 전 31살이에요. 전 31살. 몇 살처럼 보여요? 더 나이 들어 보일 거야. 근데 지금 오빠 머리가 되게 약간 지금 좀 화면상으로 봤을 때 되게 느끼해 보이니까 좀 해봐. 약간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가려. 너 하고 싶어 다 해. 너 하고 싶어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약간 우수에 찬 느낌 아니에요? 이렇게. 보여?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가발 같은데? 너 지금 했을 때 가발 같았어. 그래. 응, 남배예요. 카카오톡 멍멍이 캐릭터 닮았대. 그 얘기 들었었는데 그. M&M 초콜릿에 긴 초콜릿 닮았다고.
애매한 초콜릿, 긴 초콜릿 닮았다고. 얼굴 길어서? 그게 듣고 뭐 닮았다는 얘기는 막 진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그 앤트맨에 나오는데 앤트맨이 아니야. 앤트맨 딸의 새아빠를 닮았대. 앤트맨이 뭐야? 그 마블 영화 있어. 아, 뭐 안 봐서 모르겠다. 히어로들 나온 영화인데 앤트맨의 딸의 새아빠를 닮았대. 무슨 소리야? 이랬는데 봤는데 하미아드님 약간 인도 사람 같은 느낌? 수연님 별명은 뭐가 있었나요? 얼굴 까매서 그런가? 수연님 별명 오빠 알아? 아, 잘 몰라요. 그 친구들이 동생 친구들이랑 많은 교류가 없어가지고. 내가 그 오빠랑 저랑은 막 시험 기간 때도 자주 얘기 많이 하고 이랬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별명이 저는 그냥 친구들 고릴라 닮았다고 맨날 그래요. 오빠는 고릴라. 전 고릴라. 가지고 막 그 그 보겸 TV 그 사람 고이루 이렇게 하잖아. 나 보면 고이루 이래. 고이루 이래. 고릴라라고? 어, 고이루 이래. 저 남자 누구야? 오빠예요, 오빠. 친오빠. 저 남자 누구야? 고릴라입니다. 짠! 짜나 재정이님 안녕하세요. 짠. 소주 최고의 안주 하나씩 말하자. 난 그래도 삼겹살인 것 같은데. 아, 치킨. 치킨인 거. 치킨. 치킨. 프라이드 치킨도 프라이드 치킨. 난 회. 나 참치. 회, 술 먹을 땐 회. 이게 너랑 나랑 확실히 남매인 게, 나도 치킨 먹으면 뼈 다 씹어 먹거든. 그건 남매는 남매인 거 봐. 어렸을 때, 오빠도 그때, 이제 살 많죠. 식욕이 왕성했을 때. 둘이서, 엄마가 청국장을 끓여주잖아요. 고기가. 그리고 청국장이 막 고기가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. 그냥 고기 서서 먹으려고 싸우다가 거의 냄비 집어 던질 뻔한 적도 있고. 그때는 먹을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싸웠었는데. 그때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김치찌개에 김치보다 고기 더 많은, 김치보다 더 많은 게 뭐야, 뭐. 물보다 더 고기 더 많은 적도 있지. 근데도 그 고기 때문에 싸웠어요. 아, 저 목뼈 엄청 좋아해요. 목뼈 그, 다 씹어 먹는 거. 오빠도 씹어서 삼켜. 어. 아, 삼키진 않아. 그게 씹다 봐요. 그게 삼켜져? 나 씹어 먹는데? 초등학교 6학년을 가지신 지금 부모님, 어머님께서 저를 약간,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시는데, 그럼 저. 네, 안주 좀 먹을게요.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술 먹어도 안주 잘 안 먹어요. 지금 그릇이 뭐 이렇게 생겼냐? 나 면 먹을 때 편할게. 아, 그래? 애기 이유식 먹는 그릇 같아. 술 인생에서 제일 많이 먹어본 거야? 제일 많이 먹은 날 안 취했어요. 7병.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마시는 건 소주 원샷 했을 때? 정나발? 그렇게 먹으면 위험해요, 여러분. 애 진짜 심장이 빨리 뛰어요, 그렇게 먹으면. 맞지? 한번 갑자기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술부심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그때 그런 나이가 있어. 그래, 그 딱 그 21살? 막 이럴 때 이제 친구들 한 거의 20명 모인 자리였는데 자꾸 술 먹다가 어떤 남자애가 뭘 자꾸 뭐에 꼽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들어와 해가지고 소주 이제 아 두루와는 내가 21살이면 너무 옛날 잘못했잖아. 그게 아니라 아니,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두루와는 하지 않았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소주 두 병을 시켜서 둘이 원샷을 하기로 했는데 왠지 내가 원샷을 하면 얘가 안 마실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내가 반 마시고 너 반 마시고 내가 반 바로 마실게 해서 반 먹고 이렇게 먹었거든요. 와, 근데 진짜 이 먹으니까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. 술 못 먹는 사람들이나 뭐
그렇게 막 내기해서 먹는 거는 좋은 거 아니지. 잘 먹는 사람이랑 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.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는 거. 진짜 술은 기깨 부리면 내 몸만 상하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